ہیلو گائز، آج ہم ایک اور ویڈیو میں خوش آمدید کہتے ہیں۔ اچھا جی، آج جو ہے بی ٹی ایس کا انٹرویو، اور ان کی تھوڑی انٹرسٹنگ باتیں ہیں۔ Here we are, BTS. And today we're with Vanity Fair to see how well we know each other. The member who gets most answers right wins. Okay, so I'm the first one. Uh-huh. Who is my single biggest artistic influence? 이거 내가 쓰면 맞으면 돼요. 정국. Nas. He's been my idol for like decade. He's got the best voice, the best lyrics. Nas is like rap is a monkey flipping with the funky rhythm. I be kicking musician, it's a composition with a pain. I'm like Scarface. Nas 성대모사는 거의 처음 들어봤어요. What is my best feature? Feature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Hot body? Hot body. 아, close. 비슷했어요. 슈가. 비율. 아, 비슷했어요. 제어. 톨. 큰 키. 키. 정답! 키. Yeah. It means height. Height. In Korean. 그나마 6 feet. 이제 그나마 180이기 때문에. Yeah.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멤버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나마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밖에 나가면 다 조금이잖아. 미안하죠. 인정합니다. Who's next? Who's next? So question is, if I could re-record one song, which would I choose to record? 야, 이거 어려운데? 아니, 윤기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 무조건 윤기가 개인 거 같아. 정답. 없다. 정답. 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모든 아쉬움마저도,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막 그 리마스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해외 곡들 보면 막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 올렸다가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나중에 막 진짜 정식 녹음도 다시 하고 하는데 그 느낌이 별로예요. 그 느낌이 안 나. 나는 그래서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원래대로 있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Next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makes Yoongi cry? Oh, yeah, yeah. 이거 쉬울 것 같은데. 정답. 하품. 예. 아니야? 비슷했어. 하품? 하품? 비슷했다고? 비슷한데. 다시 콘서트 시작하면 아니었어? 비슷해. 양치하다가 혀 닦을 때. 그런 느낌이긴 해. 정답 와사비 비빔다. 와사비. 와사비 못 참지. 와사비. 와사비에 약하구나. 아니, 와사비를 잘 먹는데. 그 센 와사비는 내가 못 참겠더라고. 코 숨 쉬면 안 되나? 입으로 먹어야 돼. 내년 슈가 형 생일에는 와사비로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건 좋지. Next person. I'm not. 자홉. 자홉. Let's go, let's go, let's go. What is my biggest fear? Okay. Okay, 이거는 okay. 자. 뭔가 디테일한 것 같은데? 자, 찐. 길어. 높은 곳? 그렇지. 오. 지민. No. 지민. 벌레. 벌레 no. 슈가 놀이기구 no. JK 옷에 뭐 묻는 거 no. 근데 다 맞긴 한데 저는 좀 심오하게 썼어요. 진 귀신 no. 오케이 JK. 아래 다시는 공연을 못 하게 되는 거. JK 2점이다 춤 못 추는 거. 진 네. 저는 거기 공개하겠습니다. 아미 못 만나게 되는 거. 그럼 그런 뭐 그 비슷한 느낌이죠. My future. My future. 나의 미래. 나의 미래가 가장 지럽다. 미래가 지럽다. 너무 높게 올라가서 더 높게 올라간다면 항상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누구나 다 있죠.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번쯤은 좀 심오하게 생각해 본. 저기까지 갈 줄 몰랐지. 많이 멀리 갔네. 오케이. Okay. What one word would I choose to describe myself? 나 알지. 네. 정답. 찐. 그래. 홉. 찐. 나 심어. 아니야. 다 알지. 아니 말이 안 돼. 홉 형은 홉 그 자체지. 아니 근데 이름이 제이홉 되고 진짜 홉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홉. 오케이. First question. What is my life motto? 찐. 한두 번 밖에. 아직 안 적었네. 아니 다 알아. 그 무시라고. My father is my life. 제이홉. 행복하게 살자. 약간 비슷했어. 또 하나 또 들어가요.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자. 재밌고 행복하게. Fun, happy.
뭔가 이제 제 인생에서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말이죠. 저는 제 인생 한번 사는 거 뭐 목숨 하나잖아요. 이제 재밌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코인 아니에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When did I first realize that I was famous? Yeah, I know. Okay. 음식점에서 서비스 받았을 때. No. Yes. 스타디움 투어 시작했을 때. No. Wow. 그런 되게 멋있는. 되게 심플할 것 같아. 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 두 글자입니다. 현재. No. 미래? 개업. No. 연습생에서 막 데뷔했을 때. No. 두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라고요? 두 글자. 방탄. 데뷔. No. 아미? No. 1등. No. 대상. No. 네. 할인. Discount. 할인? 할인. 할인. 디스카운트 했다 받은 게 되게 좋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할인해줬어요? 연예인 근데 저는 할인받을 때 할인 필요 없다고 해요. 저도요, 저도요. Okay, next person. This is my turn. What do I talk about the most? 오호! 요 근래로 할게요, 요 근래. 그래죠, 당연히. 얘가 많이 말하는 거 요즘 하나 있어. B! 예. Yeah. 오늘 화이팅 하자! 아니야. 절대 아닌 것 같아. 찐! 운동. 그치, 운동이지. 100%. 100% 요즘 약간 그 운동에 심취해 있어요, 아, 지민이가. 맞아. 뭐야, 맨날 뭐, 아, 뭐, 약간 건강해진 것 같고. 얘 약간 맨날 막, 이러잖아. 맨날 막 이러고 막. 오늘 아침에 나 팔 굵어지고 있다. 맨날 복근만 줘요. 체력 좋아졌다고. 분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 나 진짜 운동이랑 나 진짜 안 맞아가지고, 난 운동 안 했었는데. 근데 뭐 사실 운동 너무 좋은 거죠. 네, 이제 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멋있다. 자습해야지. 해야지. 자습해야지. 아니 근데 아니 그렇지 광대 피고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흔들어줘야 된대요. 힘 풀어야 된대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최근에 무슨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좀 그 거북목이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진짜 거북목 펴야 돼요. 아, 진짜 심해요. 근데 저 많이 좋아졌어요 거북목. 네, 여러분들도 뭔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할 때 운동을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What's one thing I did everyone else at? 귀여운 거. 정답. 정답이죠. 아쉽다, 아쉽다. 남들보다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 Love myself? 아니에요. 뭐 춤? 이런 거 식상한 거 아닐 것 같은데? 둘이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얼굴로 할 수 있는 것을 적었어요. 얼굴 묘사! 아닙니다. 아! 뭔지 알겠다! 그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 짓기. 비 큰 눈웃음. 예, 맞습니다. 눈웃음. 눈웃음 또 지민 씨가 매력적이죠. 눈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시원하게. 아니 지민 씨 그걸 왜 몰라요?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뭔데요? 형? 뭘요? 대답을 못 할 걸요? 뭔데요? Next question. Next question. 아 끝났어. 끝났어 다. What is the one song that I can resist dancing to when I hear it? 들었을 때 도저히 춤을 추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노래는? 아,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지민! PTD! 왜 그렇게 식상한 대답을 하세요? 그럼 우리 곡 아닌지 맞는지만 알려줘. 아, 우리 곡 아닙니다. 오케이. Girls Generation 소원을 말해봐. Say your... 그렇게 신나는 노래 아니라서. 지민! 총 맞을 것 같아. 그게 그렇게 신나진 않아서. 아래! 저요. 아, 이거 맞춰. 찐이야. 정답! 와, 찐이 어떻게 맞췄습니까? 아, 많이 하더라고. 찐. 아니, 형, 샤워 플레이리스트? 아, 이거 찐, 찐이야. 몰라요? 영탁 씨 노래인가? 아, 이거 정말 신나는 노래인데, 한 번씩 때 들어보세요. 아, 진짜, 그 제목이 찐이에요? 제목이 찐이에요. 제 이름이 찐이라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찐이야, 찐이야. 아니,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 사랑하시는 거. 찐이야. 내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신나더라고. 찐이야. What is one achievement that I'm most proud about? 슈가 얼굴 아직 안 Bye. 적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적어봐요. 나는 BTS 된 거. 아니야. 아마 그거 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답? 아니야. JK 태어난 거. 아이 내가 이번에 정답 좀 적어볼게요. 그냥 해보세요. 지금 남준이 때문에 지금 정답 바꿔야 돼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좀만 okay. 맞출 거. 아 잠시만요. 지금 그로기 상태예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다음 사람. 오, 긴데? 아, 자, 저희 이 BTS 활동과 관련이 있죠. 아, 그래요? RM 자작곡.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 두 개 어떻게 비슷할 수 있어요? 자작춤. 아, 댄스 그. 오,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등골 브레이커.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그냥 공개를 할게요. 오케이. 그
저희가 방시혁 PD님 있잖아요. 방시혁 PD님에게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방시혁 PD님께 형이라고 불러도 될 때. 그때 되게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뭐 외국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분들은 모르죠. 그렇죠. 뭐 근데 외국 애들 또 나이 다 이야기 하던데. 근데 이제 형이라고는 안 하니까. 아니, 사장님한테 이제 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됐을 때. 뭐 그런 거. 오케이. 정국, 렛츠고. 예, 땡큐. What's my favorite song to perform? Okay, Euphoria. 어,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Euphoria. Okay, so on. 지민, on. 이제 새로운 노래 하나 나왔잖아. 그 뭐였지? 아니, 아직 안 적었어. 버미션 근데 뭐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되니까요. On 맞나요? 오. 팬들 앞에서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만약에 팬들 앞에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파! 아, 4, 아, 5, 6, 7, 8, 9, 10, 오, 가져와, bring the pain, oh, yeah. Oh, yes. Oh, yes. 이거 연습할 때 재밌었는데, 감사했어요. 진짜 엄청 재밌었는데. 나름 힘들어도 재밌었다. Okay, what is the one food that I could eat for the rest of my life? 아, 정답 알지. 지은! 팬들의 사랑?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그거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 아닌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행복은 성적뿐이 아니잖아요. So, BTS expert from our team is BTS. Yes, BTS! Congrats, BTS! Congrats! Thanks for watching! Thanks for watching! Congrats! बस ये लगे और सबकी पर्सनालिटी भी इंटरेस्टिंग तो ये था आज के लिए